종류 몇 개예요, 총? 53개. 53개? 센스 있네. 또 이벤트 하나 할까요? 그냥 유니크하고 JSDS 같은 뭔가 좀 신박한 댓글 만관부. 네, 안녕하세요. 두산베어스 양석환입니다. 기다리시고 기다리던 제 플레이어 유니폼 댓글 당첨자를 뽑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요. 베어스TV에서 제 등번호에 맞게 53개를 가져왔는데 이 중에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래 며느리 시우랑 이미 벌써 이 정도 글을 쓴다는 건 시우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X, 죄송합니다. 아, 너무 어렵다. 이것도 미국은 어디 있지? 북이 24-48, 경도 67-125. 너무 어려워요, 제 수준에. 이런 거 좋네. 일단 대기. 점수를 매기고 계시는데요? 네, OX, OX 세모. 야, 이거 나도 봤는데. 석관 선수 안타 쳐주세요. 혹시 홈런도 같이? 요즘 기발해, 이거는. 일단 후보. 이거 노래 BGM 깔아줘요?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쾅쾅 후루. 야, 이거 참 재밌는. 요즘 양석환 닮았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내가 다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그게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진심이 안 느껴져. 너무 목적의식이 보여요. 아,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빨리 가야겠다. 너무 오래 걸리면 재미없을 거 없잖아요. 아, 저의 짜리 보니까 굉장한 생활을 그래? 동국대 최고의 아웃풋 유나, 영케이 그리고 양석환. 아, 여기에 묶이기엔 좀. 양석환 좋아서 벽 치다가 우리 집 원룸 됐어. 아, 못 참겠어서 계속 치다가 보니 옆집 벽도 무너져서 옆집 식구들이랑 인사드렸어. 참 불안한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아, 맞네. 아, 이거 재밌는데? 오케이, 일단 통과. 귀염둥이 양슈 아버지 양석환 보유구나. 그렇지, 양슈. 이거 오케이. 와, 이거 3명 뽑기 빡세겠다. 야, 캡틴 쾅 아메리카 유니폼 오래오래 입을 수 있도록 부상 사고 없이 파 두 번 햄버거까지 롱런 해주십시오. 신박한 댓글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와, 이건 팩트지. 이런 팩트는 좋아해요, 내가. 통과 일단. 형님 마구마구해서 형님만 씁니다. 양석환 형님 사랑합니다. 저도 마구마구해서 저 안 써요. 이거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야, 이거는 광탈. 석환이 형 올스타전에서 팬들 등만 보고 다니는 거 너무 슬퍼서 이번 거 샀어. 다 태견이라 슬퍼하는 거 눈물 유유. 앞만 봐도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태견이 플레이어스 언제라고? 탈락. 탈락입니다. 저요, 저요. 제발 저요. 저가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에잇 기분이다. 양석환 종신두산. 에잇 기분이다 해서 탈락. 늘 한결같이 했으면 통과인데. 아니, 요즘 많이 쓰는 눈이에요. 에잇 기분이다. 아, 그래? 몰랐네. 나 MG가 아니라서. 최강두산 최강캡틴 석환이가 현명하게 우리 팀 우승까지 잘 이끌어줄 걸 미시우. 오, 이거 괜찮은데? 우리 세 가족의 이름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센스가 좀 있는데? 티라미숙한 양캡틴 화이팅. 티라미숙해. 이거 준영이 곰모 때 하기로 했는데. 뭐 누구 대동해서 하고 뭐 그거는 자기 대표 티전. 나 하라고요? 이 촬영도 적고 싶어요? 내가 지금 소스를 하나 던져줬는데 더 큰 대열을 낚으려고 하네. 자, 1차 검열을 끝났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거요? 한 15장 되는 것 같은데. 석환 선생님, 제 각박하고 무미건조한 고3 생활에서 한 줄기 비치십니다. 유니폼 디자인도 진짜 역대급으로 이쁘고. 고3 생활, 고3. 이분 사인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쿼카님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탕후루님, 랴니. 그럼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후루후루 탕탕. 이거 이분에게 유니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폼 1호. 뭔가 이런 신박한 댓글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유니폼 이분에게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석한 종신조산 우리나라 우왕고포 시내 미모 세상간지 용안에서 빛이 난다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신이 내린 보물인지 사랑해요 우리 주장 오래오래 행복야구 곰돌이님에게 유니폼 두 번째 유니폼 드리겠습니다. 이 정성을 무시할 수가 없네. 이분에게 두 번째 유니폼 드리겠습니다. 유니폼 하나 남았네. 큰일 났는데. 양석환 퍼스널 컬러 조산베어스 우승 주장. 꼭 양 캡틴일 때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이 마지막 두 줄에서 뭔가 느꼈습니다. A님에게 사인볼 두 번째. 개인적인 목표로 롱샷 테이카님에게 사인볼 세 번째 사인볼 드리겠습니다. 부상사고 없이 파 두 번 해먹을 때까지 롱런 해주십시오. 신박한 댓글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건 뭐 맞는 얘기니까 사인볼 세 번째 사인볼 이산? 브라질 사람이랑 하이파이브 하고 오신 분에게 사인볼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선수 플립폼으로 가득 채운 잠실 야구장 벌써부터 너무 기대된다고요. 석환 베어스 레츠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태견이나 의지형 유니폼이 너무 많아서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려운데 아 진짜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지만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유니폼 더 없죠? 사비로 아 이제 사비로 다 사드리고 싶은데 그럼 또 자 저 엄격하게 한번 가보자 이게 그 시우 옆에 곰돌이 이모티콘이 자꾸 내 눈을 아 내 눈에 아른거리네 이 세 개 중에 골라야 돼 양시우의 이렇게 발목이 잡히네 아 정했습니다 닉네임 후후님에게 마지막 유니폼 야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마킹한 유니폼의 주인공이 저였대요 이게 뭐 진짜라는 가정하에 세 번째 유니폼 후후님에게 드리고 마지막 사인볼은 저희 세 가족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쭌쭌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와이프 이름까지 이렇게 센스있게 하셨을 줄 몰랐는데 당첨 안 되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 제 다음 또 유니폼이 나올 때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에는 당첨자 이벤트 숫자를 좀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과 합의하에 당첨된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댓글 써주신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유니폼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도 좀 뿌듯한 것 같고 또 입고 계신 거 보니까 야구장에서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많이 많이 앞으로도 사주셔서 관중석에 제 플레이어 유니폼이 더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다 고르기 어렵다 진짜로 피디님 이거 유니폼 안 샀어요? 다음으로 너무 진심성이 없다